비벼보겠습니다. 호박나물에 깨소금 듬뿍, 그 다음에 버섯, 네, 얼음치. 자, 여기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고추장 참기름 있나요? 들기름 넣었는데? 감사합니다. 들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고추장. 엄마 수다 줄까? 응? 엄마 수다 줘. 아니야, 할 수 있어. 뜨거우니까. 와, 이 집 공깃밥은 상당히 뜨거워. 자, 고추장 살짝 넣고. 개인적으로 고추장을 막 많이 넣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만 딱 넣고. 자, 오늘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은 지금 금요일인데, 예. 오늘 며칠이지? 19일인가? 19일? 19일 금요일인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덥기 때문에 오늘 뜨거운 거 대신에 열무김치랑 아주 한 사발, 예, 맛있게 빠르게 비벼 먹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였지? 신나죠? 우리 아빠 입에서 너무 맛있대 그래서 입에서 맛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고 벌써 소화 다 됐대. 와, 내 아빠 닮았나 보네. 드시고 나서 소화 다 되셨대? 김치 냉장고에 김치 넣어놓으면 잘 익지 않나? 잘 안 익지. 아, 그런가? 온도 조절을 해야지. 어허. 식성 조절. 잘 먹겠습니다. 막 끝내주는데? 김냉이랑 냉장고 샀어. 와, 이거 들기름 오늘 짜온 거야? 왜 이렇게 고소해? 어제 짜온 거야, 역시. 와, 깜짝 놀랐다. 나 오늘 저녁도 김치 비벼 먹어야겠다. 끝내줍니다. 이 따뜻함과 차가움의 조화가 아주 절묘하네. 너무 맛있게서 그래. 오늘 좀 짜게 해, 엄마, 김치를. 그러면 한 접시로 끝나지. 짜게 하면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맞아. 좀 슴슴하잖아, 지금. 김치는 이거를 많이 먹어도 돼. 건강한 거야. 여름에 여름 김치 많이 먹으면 좋대. 아, 좋네. 아, 진짜 시원하다. 여름도 여름 김치 좋아해? 응, 열무 김치 엄청 좋아해. 특히 엄마 열무 김치 좋아해. 진짜야. 저번에 한번
열무김치 엄마가 싸주고 다 먹었잖아. 그래서 맛있게 먹었나봐. 근데 연호가 또 갖고 그래. 근데 다 먹어 없어? 이러니까 언제 퇴근하니까 열무김치를 샀더라고. 근데 그게 맛이 맛이 그냥 그래갖고 집에 조금 남아있어. 아, 끝냅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